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가난과 빈곤, 불편할 뿐이지 창피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가난은 치욕이자 저주이며 죄악이기도 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놀림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거 무슨 막말을 하냐고 화내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가난을 다루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가난은 가족도 사회도 애써 눈을 돌리는 치욕이자 모든 의욕과 희망을 앗아가는 저주이고 오로지 죽어서야 비로소 속죄되는 죄악으로 취급받는 듯합니다. 하지만 돈을 기준으로 빈부를 가리는 것은 너무 속물적이고 또 그렇게 돈만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면 사는 게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가난뱅이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것들이 없다면 가진 돈이 많더라도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가난뱅이들의 특징 첫 번째, 열정의 빈곤. 나이 들어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당혹스러운 일도 없을 겁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진짜 늙어버려 껍질만 남아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인가에 가치를 두고 열심히 살아온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서 있을 힘조차 없어 무릎이 꺾입니다. 아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이 다매네요. 회사가 곧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회사로부터 쫓겨날 때, 자식이 희망이라 의지하고 키웠는데 다 큰 자식들이 냉랭할 때, 아직도 가족들을 위해 갈 길이 바쁜데 몹쓸 병에 진단을 받았을 때, 반평생을 넘게 희생하고 살아왔건만 배우자로부터 무시당할 때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힘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믿고 살아왔던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껍데기만 남은 헛개비로 여생을 살아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실 배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의 유효기간이 다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남이 아니라 온전히 내 자신만을 위한 것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고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열정을 잃은 사람의 인생은 공허해지는 법입니다. 꿈, 호기심, 욕망, 목표가 없으니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모르고 남들이 하는 대로 하다 보니 정작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뭘 해도 재미가 없고 흥미가 안 생기고 열정도 일어나지 않죠. 해봐야 몸만 피곤해지고 돈만 깨집니다. 결국 다 필요 없다, 부질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말이죠. 자고로 50 이후부터는 인생의 가치를 온전히 나만을 위한 것으로 리셋하고 그것들을 위해 열정을 불사르며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게 뭐 하나 재밌는 게 없고 뭘 봐도 시큰둥하고 호기심이 잃지 않으시나요? 가보고 싶은 것도 없고 또 가봐야 다 거기가 거기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열정이 없는 가난뱅이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진짜 가난뱅이들의 특징 두 번째, 정서적 빈곤. 정서적 빈곤을 이야기하면 주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정서적 빈곤은 성인이 되고 노후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사람을 불행으로 이끄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 큰 성인이 되었어도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인생이라고 해도 남들로부터 사랑받고 관심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나이 50, 60, 70이 되어서도 배우자의 따스한 보살핌과 관심을 확인하고 싶고 자식들의 안부전화 한 통이 꽁꽁 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도 다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배우자에게 굉장한 적대감을 표시하는 분들의 댓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말이 부부지 정말이지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습니다.
부부 사정이야 뭐 당사자들만 아는 것이니까 누구의 잘못인지 삼자가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만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기는 만무합니다.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사람이 정서적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죠. 그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던 애들이 반려동물로까지 불리게 된 것은 이들의 치유 능력이 굉장하고 우리에게 주는 애정의 강도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관심받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반대로 사랑할 여유도 없고 누구를 인정해줄 만큼 넉넉하지도 않고 관심을 보여줄 만큼 너그럽지도 않으신가요? 두 분 모두 정서적 빈곤을 갖고 있는 가난뱅이입니다. 진짜 가난뱅이들의 특징 세 번째, 우정의 빈곤. 젊어서야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두고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눈 사이라도 형님 동생하며 발 넓은 것이 자랑이고 능력일지 몰라도 나이 들어서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친구 한둘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친구 대신 배우자와 애정과 함께 또 우정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말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입니다. 우정은 필요 없다, 쓸데없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 댓글에 너도 더 늙어봐라 그러면 알 거다라고 말씀하시던 분이 계시던데 우정으로 인해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일 겁니다만 친구 몇몇이 잘못됐다고 우정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정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다면 돈이 많아도 우정을 갖지 못한 가난뱅이입니다. 모름지기 나이 들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돈 쓸 우정이 없고 열정이 없고 애정이 없다면 여전히 가난뱅이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불타는 열정, 안정된 정서, 그리고 빛나는 우정 모두 함께하는 진짜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